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2017년 9월 고2 영어 모의고사 마지막 43부터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40번에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이거 유종의 미를 위해서 혹시라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을까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in the late 1990s, 1990년대 후반, 예, 저 family, 한 가족이 방문했어요. 저 public, 공립, 초등학교를, 자, where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장소로 받았으니까 where, 장소의 부사로 시작했고, 뒤에 완벽한 주어, 나는 내가 가리켰는데, 누구를, deaf student를, 귀머거리, 학생들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을까 완벽한 문장 들어갔죠. 자, they said은 아까 나왔던 가족이에요. family. 이 가족은 뭐 가족 구성원이 있으니까 복수로 받아도 되겠죠. 자, 말했는데 대생략 구조고요. 자, they, 이 가족들이, 자,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 would be moving, 아마도 이사 할 것이라고. 자, to the district는 구역, 그 구역이란 말은 내가 가리키는 구역이겠죠. 자, 그리고 이 가족이 계획하는 중이라고. 자, to enroll 목적어죠. 등록하는 것을, 그들의 장 귀머거리 학생을, as 뭐뭐로서죠. first grader라면 1학년으로서. 자, 대 이 가족은 were upset,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upset은 화났다, 당혹되었다.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그들의 아이의 kindergarten은 유치원 선생님이 주어죠. 자, 소유격 뒤에 kindergarten teacher가 주어. 자, caution 됐어요. caution들은 경고 했는데 가족에게.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 위치 주의하시고요. 투부정사의 부정일 때 not to 하죠. 자, not to have, 가지지 말라고 경고했어. high hope는 높은 희망을, for 누구를 위해서, 그의, 아, 그녀는 그 딸의 학문적으로. 자, 학문적으로 부사가, 자, 학문적으로는 높은 희망을 가지지 말라고 동사 수식해 주고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ased upon assessment, based on 혹은 based upon 하면은 근거 되어져서, 큰 거, 큰 거 한번 하자. 자, 큰 근거 되어져서 BP 어디에? 자, 뒤에 나오는 assessment, 판단 결과. 자, 평가 결과죠. 그래서 판단 결과라는 게 평가, 판단, 평가, 시험 쳤다는 거죠. 입학시험. 그 선생님은, 저기 희한하게 썼는데 paint a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자, picture, 그림을 그렸어. for 뭐에? 자, 그 가족의 little girl, 딸의 미래. 그러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그림을 그렸단 말은 희망이 없다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자, 평가 결과가. 자, 그 다음 standing behind them, them은 가족이죠. 분사구조 ing. 자, was가 동사가 먼저 나왔고요. standing behind them은 장소의 부사입니다. 자, 장소의 부사가 뒤에 나오는 주어인 캐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킨 거예요. 왜 캐티의 등장을 두두두두두두 띠링 이런 느낌으로 준 거예요. 지금 가족 뒤에 서 있던 것은 캐시였고, 자, 동격이죠. 캐시는 아름다운 다섯 살인데, 저 위드 모를 가진 긴 빛나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그리고 어두운 플래싱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어요. 자, the whole time, 전체 시간 도중에 그녀의 부모님들은, 부모 전체, 아, 거꾸로 갔네. 자, 부모들은 were there, there is that, 거기 있었다. 뭐 지금 상담실이겠죠. 자, she 있는 동안에 이 캐티는, 자, didn't make, 만들지 않았는데 a sound, 소리도. 그리고 didn't 동사 원형이 1번 썼고요. 그다음 didn't use, 사용하지도 않았어. 자, sign language는 신호 언어니까 수화. 자, 심지어 when, 언제, 그녀의 부모님들이 프롬프트를 촉구 했을 때도, 촉구, 촉구했을 때도 해봐 좀 이렇게 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약간 소심한 샤이니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샤이라는 단어로 뭐 이 문단 A의 성격을 골라라 그러면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안 내겠지만.
자, 이제 순서 문제. 아,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순서가 제일 싫어요. 자, 그날 캐시는 발견했는데, 한번 글쓰기 펜의 힘을. 자, 펜의 힘을 발견한 이벤트가 없죠, 지금. 사건이 있어야지 결과로서, 오, 글쓰기 재밌네가 나오는데, 삐삐, 알립니다. 자, 그 다음, 자, C 보겠습니다. C, after a few weeks. 몇주 후에, with 캐시와 함께, 나는 발견했는데, 내가 다루고 있다고. 매우 총명하고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년을, 아이를 말대요. 일단, 제껴놓고, 확인차 D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루 캐시는 내렸다 버스에, 그리고 서 있었는데, 학교에 울면서, 얘도 말은 되네요. 계속 가야 되겠네. 그 학교 일하는 멤버는 몰랐어. 충분한 언어를. To ask, 물을,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마침내 그 멤버는, 툭 데려갔어요, 사무실로. Where? 거기서 얘는 건네는데 펜을, 노트를. 일단 이 사건 뒤에 글쓰기의 기쁨이 나오겠죠, 일단. 느낌상. 자, 그러고 일단 여기서 C하고 D하고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해석을 다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상 사실상 여기서는 뭐냐면은, 모든 걸 잘했지만 글쓰기는 싫어했는데 글쓰기 싫어하다가 좋아지게 됐다고 가야 되는 문장 과수는 지금 구조상 C가 맞아요. 그냥 나중에 내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after a few weeks, 몇주 후에 캐시와 함께, 자, 나는 발견했다. 발견. 자, 발견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이고요. 뭐 접속사라 그래도 상관없고, 내가 dealing with 다루다, 다루고 있다고. 나는 다루죠. 자, 다루고 있는데, 저 with bright는 총명한, 자, 강한 의지가 생겨진 PP예요. 가지고 있는 아이를 다루고 있다고. 자, although, 비록, 자, be able to, 내가 engage, 동사원형, 연류 시킬 수 있, 연휴, 아, 놀러 가야지. 연휴 시킬 수가 있었지만, 캐시를 in variety, 다양한 learning activity, 배우는 활동에, 이까지 양보의 부사절. 자, 글쓰기가 was a constant, 지속적인 문제였다. 뭐 힘들어 했으니까. 자, 나는 시도해서 모든 것을, to interest는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흥미를 주기 위하여 그녀에게 in 글쓰기 수업에. 그러나, 자, 캐시는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거절했어요. 거절. 했는데, to write가 목적어죠. 글 쓰는데, anything. 자, refuse가 부정어 뜨니까, anything, not any랑 똑같습니다. 어떤 것도 쓰는 걸 거절했어. 여기까지는 배경 지식, 이제.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사건이 터지겠죠, 이제. 뻥 터지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one day, 과거 어느 날이죠, 우리. someday가 미래 어느 날이고. 어느 날, 캐시가 got off. 자, get off는 내리다. 그녀의 버스에서 내렸고, 또 시제일치, 과거, Cathy got, Cathy stood. 자, 서 있었는데, in front of school, crying 하면서, crying 하는 대상은 캐시가 울다의 능동의 분사구조. 어법 주의하시고요, 여기. 자, 그러면은 버스 앞에서 울면서, 학교 앞에서 울면서. 자, stand 멤버는 학교에 일하는 멤버가. 자, 대열은 삽입절이고요. Did not know, 몰랐어. Enough, 충분히 몰랐어. 충분한 sign language, 아까도 나왔죠. 수화를. 자, to ask her, why she was crying. 그래서 부사로 잡아도 되고 형용사로 잡아도 되고 둘다 맞아요. 그냥 형용사로 그냥 쉽게 잡을게요. 어떠냐면 물어볼 그녀에게, 자, 왜 의문사 그녀가 우는지를 전체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으로 쓰였죠. 이렇게 몰라서, 자, finally 마침내, 아까 그 스텝은 발견했던 스텝이죠. 스텝 멤버는 데려왔어. Take into 누구를? Cassie를 to the office, 사무실에. 자, 앞에 나오는 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where이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자, 그곳에서 she는 step이에요. 이 step 멤버는 handed가 우리가 gave의 뜻이죠. 그래서 주었어. 자, 캐시에게 간접 목적어, 실제로 준 거는 pen and note를 주었어. 직접 목적어. 자, 노트패드를. 자, 캐시는 썼어. 빡빡 빡빡 뻑뻑. 자, immediately. 이 여자가 더 대단한 똑똑한 여자예요. step이에요, step. 자, 이 스텝 멤버는 realized, 자, 즉시 깨달았다. 자, 그 여자애가 left, 남겨놓았다. 하고, 그녀의 백팩을 얻어보았어. 와, 이걸 백팩이라고. 빡백, 빡백. 이걸 어떻게 하냐. 나는 이거 뭐 빅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너 배가 고픈가, 얘가? 햄버거 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는. 자, 그녀는, 자, 콜 전화했어. 버스를 콜백, 다시 불렀다네요.
자, 2는 어디로의 전치사죠? 학교로 다시 불렀고, 곧 캐시는 was reunited 수동이죠. 다시 united 됐어요. 재합체. 합체하면 이상한 거. 재결합. 재합체. 아, 이상한데. 재. 다시. 에이씨, 그냥 써요. 다시. 갖게 되었는데, 자, with 뭐와 함께? 그녀의 백팩과. 원래는 그냥 결합되었다 뜻이죠. 자, 이래야 좀 논리 구조가 맞게 되는 해석이죠, 지금.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빡빡 쓰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that day, that day는 뭐예요? 가방 찾은 날. 이렇게 해서 맞죠. 찾았다. 찾은 날. 자, 캐시는 발견했다. 주어동사. 더 파워, 힘이야. 어떠니? 펜. 그래서 펜은 그냥 펜이기보단 글쓰기 해 뜻이겠죠. 자, from them on, from now on, 그때 이후로. 자, she, Kathy는 had 가졌는데 새로운 appreciation. 원래 감상하다, 감사하다 뜻인데 새로운, 여기서는 의역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appreciation. 감상. 감상은 아닌데, 이거. 인지를. 인지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지를 하게 되었다. 자, for 뭐에 대한? 그래서 for는 about의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들 하니까 writing. 글쓰기에 대한. 자, 캐시는 young woman now. 지금은 젊은 여자이고, 처녀됐고. 자, 캐시는 has become, 되어버렸다의 결과용법이죠. 자, 모음이고, 뛰어난 작가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 대중연설가. 자, 그 다음, 학생 리더. 와, 좋은 거 다 했어요. 자, during 뒤에 구들어가죠. 동안이죠. during her, 캐시의 senior 졸업반. 연도 동안인 하이스쿨에서. 자, 캐시는 되었는데, 자, 더글라스 카운티 군이죠. 더글라스 군의 로데오킨. 제일 예쁜 여자 뽑고 이런 거죠.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자, 이거 뽑힌 다음. 자, 캐시는 인롤드가 또 뭐냐면은 등록. 했는데, 자, at 어디에? 자, University of North Colorado에. 자, to become은 또 되기 위해서 부사 목적이죠.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우와, 무슨 헬렌 켈러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걸인데. 인생 역전. 자, 그 다음, 캐시는 keep in touch 하면은 연락한다. 아, 연락하는데, and 나는 especially 삽입절이고요. 특히, 자, 트레저리 동사예요. 명사일 땐 보물이고 동사일 때는 소중히 여긴다. 그녀의 이메일을. 자, with 어떤 이메일? 텀 페이퍼는 이게 매달 내는 기말과제. 자, 기말과제가 attached 과거분사. 첨부되어 있는. 뭐 문제 빼돌리고 있죠, 얘가. 돈 벌라고. 그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잘했어 보여주려고 보내겠죠. 자, this young lady는, 이 젊은 소녀는. 자, willed. willed는 원래 주저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발휘 하는데, 빨리 한다. 발휘 하는데, on very powerful. 매우 힘 있는 필력. 와, 좋은 말, 필력. 글쓰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쭈쭈쭈쭈쭈쭈까지. 아, 다 문제 봐야 되네요. 일단 문제는 C, D, B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구조였어요. 찍기에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찍는 거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사기에 가까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지 해석 안 해보기 전에 이걸 어떻게 다 찾아,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뭐 찍기를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어 평생 써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는 게 낫습니다. 자, 여튼, 자, 여기서, 그리고 문제, 저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을 되찾지 못한 게 아니고, 되찾아서 글쓰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빡빡,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잘 안 맞네요. 자, 그래서 글쓰기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건. 글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잘 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노력에 통해서 글 잘 쓰기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쓰냐고요? 비밀입니다. 여튼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의 기쁨을 발견한 비머거리 캐시 위 인생 역전사.